네. 아,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학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소개는 밑에 강당에서 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대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는 잘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홈페이지를 지원 단계에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께서는 반복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 학부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생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자격증 소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안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 안내입니다. 네, 아까도 들으셨을 거예요. 개강은 언제일까요? 네, 29일 몇 시? 0시입니다. 네, 0시. 0시예요. 그래서 28일 밤에 잠을 안 주무시면 네, 개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차는 0시. 월요일 0시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고 컨텐츠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다치지는 않습니다. 네, 다치지는 않는데 방학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계속 반복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2월 29일 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월요일부터 신청하신 과목을 들어보시고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하면 개강 후부터 3월 4일까지 첫 주죠. 첫 주에 수강 신청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섯 과목을 신청했다 그러면 다섯 과목 안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네, 더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몇째 주일까요? 주차로 하면? 네, 8주. 네, 우리 학교는 일반 대학하고 다르게 15주로 운영이 됩니다. 모든 사이버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15주인데 8주는 중간고사, 그리고 마지막 15주는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물론 온라인으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안 보는 교수님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도저히 이 과목을 공부를 계속 못하겠다, 이 과목을 내가 수강 철회를 하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수강 철회를 하면 돈은 받으실 수 없는데 단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내 학사 기록에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수강 철회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수강 철회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출석 미달이 되더라도 F라고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사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15주 차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런 같은 주차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래서도 안내 받으셨죠. 네, 그런데 내가 복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학 생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시면 쿱스 컴퓨터 특강이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신편입생으로 내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쪽에서 안내를 다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의하실 사항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각 주차의 강의는 월요일 0시에 열린다. 네, 0시에 열리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1주 공부를 시작하면 1주에 열린 강의를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출석은 2주까지 출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열린 거를 다음 주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김없이 매주 월요일 0시에는 그 주차의 수업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를 안 하고 다음 주에 해야지 하면 다음 주에 또 열려 있어요. 그럼 이제 학습할 내용이 누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출석 기간은 두 주이지만 그냥 자기하고 약속을 하세요. 매주 차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만으로 안 되고요. 생활 규칙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전에 오프 기관에서는 학교에 가셨잖아요. 월요일부터. 대학교에도 시간표 짜실 때 내가 무슨 요일에 놀고 무슨 요일에 학교에 갈 건가 정하셨죠? 그것처럼 사이버 대학이지만 내 일과표에 내가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을 공부할 건지 시간표를 세우시기를 바래요. 일과표에 세우셔야 여러분이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 주에 만약에 내가 못 듣고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돼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출석 인정 기간 동안에 못 듣고 그 다음에 들을 수도 있는데,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결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각이 된다고 지금 돼 있죠? 네, 온라인이지만 지각이 있는데, 지각이 3회이면 결석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주 나는 공부를 한다. 이 사이버 대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휴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휴강이 없어요. 네,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네, 휴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는 공부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가장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요인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강을 하실 때 이렇게 틀어놓고 빨리 듣기 이런 처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럼 출석 체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로 전체 강의의 70% 이상 들으셔야지 출석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PC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PC에서 제공되는 내용하고 모바일로 제공되는 내용하고 강의 내용은 같은데, 강의 말고 그 이외의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평가하기 문제 같은 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어학 같은 경우에는 연습 활동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기술적인 문제로, 이 기술은 우리 학교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온라인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거로 모바일로 다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목의 경우에는 PC에서 할 수 있는 활동 100%가 모바일에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모바일로만 수강을 하는 경우에 모바일을 다 들어도 70%가 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장드려요. PC를 통해서 1차 공부를 하시고 모바일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시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는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매 주차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4분의 1 이상 출석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자동으로 F가 부여되기 때문에 교수자가 절대로 구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시면 이제 미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해외 출장을 갑니다. 어디 수감이 돼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환경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실 수도 있고, 이런 건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유고 결석으로 처리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교과목 안에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출석에 관한 말씀 드렸어요. 네, 1주차가 2주 동안 네, 인정이 된다. 그런데 쭉 가다 보면 8주가 되면은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서 공부하다 보면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까지 다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8주차가 끝나고 9주차가 되면 9주차의 월요일 0시가 되면 어김없이 9주차의 강의가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통 열흘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9주차에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험 기간이라는 거죠. 시험 기간에도 휴강이 되지 않아요. 네. 과목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를 생각하면 절대로 밀어서 공부를 하시지 않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강의실이 있고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과목방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방에 들어가면 과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튜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튜터 제도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 서비스로 가장 자랑하는 제도인데요. 그 과목의 내용과 관련되는 영역을 전공하고 있는 석박사의 보조교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두고 있느냐면 과목방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QA 방이 있어요. QA 게시판. 근데 QA 게시판에 한 과목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은 200명이 넘어요. 그럼 이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은 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을 여러 개를 올리면 교수님이 한꺼번에 그걸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튜터하고 같이 일을 해요. 같이. 그래서 이 튜터를 두고 있는데 이 한국어 학부의 그 튜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역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튜터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3영역하고 그리고 5영역, 5영역은 한국어 교육 실습이에요. 3영역과 이 5영역의 그 튜터들은 그 분야,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교수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튜터를 대하실 때 마치 아르바이트 학생 대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임용하지 않습니다. 네, 교수급, 그러니까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말하는 교수 급들을 우리가 임용을 해요. 잘 알고 계시는 한국어 학당, 연대 한국어 학당 이런 데서 가르치는 사람들 다 교수라고 칭해요. 거기에서는 네, 그런 사람들을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고결석계, 유고결시원 이것은 여러분께서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네, 시험을 못 보거나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내시면 튜터하고 교수님하고 그걸 보고 반영을 해주세요. 이건 양식함에 가면 있습니다. 양식함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 유고가 되는 사유가 어디까지일까 잘 알고 계시죠? 그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수업을 못 듣겠다. 아니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네. 내가 그 기간에 해외 여행을 간다. 네. 기분이 안 좋다. 뭐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이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가 그 기간에 나 해외 여행을 간다. 이건 안 됩니다. 해외 여행은 안 돼요. 해외 여행 안 되고요. 해외 출장은 돼요. 회사에서 출장 명령서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걸 내시면 그건 돼요. 그건 되는데 해외여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공부하실 기간에 여행을 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가시면 가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가셔서. 여행 가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도 지금 말씀드린 유고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려요. 그
그리고 시험의 경우는 담당 교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예시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리 시험을 봐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제를 내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그럼 중간고사를 못 보면 기말고사 성적의 80%를 받아라.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시험 안 보고 기말고사의 80% 대체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내서 오늘 오셨잖아요. 네, 오늘을 끝으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서 영상 통해서 그냥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학교에 못 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밴드의 공식적인 문건을 올리지 않습니다. 밴드에 올라가는 공지사항은 이미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확인하셔야 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 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목마다 또 공지사항이 있어요. 과목마다. 그래서 아무튼 밴드가 아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공지사항을 신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정보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밴드에 그런 얘기 없었어요 라고 물으시면 왜 밴드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지사항을 보시지 왜 밴드를 보시냐고. 밴드는 어디까지나 우리 학부 학생들끼리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거기는 공식적인 정보를 올리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지사항 확인을 네, 날마다 하시기는 힘드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하세요. 네, 적게 하셔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과표에 넣어주세요. 뭐, 매주 월요일 오전에 학교 학부 공지사항 확인.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책을 사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책을 사시면 좋아요. 책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책을 못 사시는 경우도 있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책 구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각 과목에 강의록이라는 것이 공개가 돼요. 강의록. 강의록이 뭐냐 하면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요점 정리되어 있는 네, 자료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니까 그 강의록을 다운로드 하셔서 인쇄해서 책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수업 듣기 전에 미리 출력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메모도 하시고 또 도움말도 더 넣으시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만의 책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록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판매하는 데 보면 강의 노트 이런 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노트가 강의록 묶음이에요. 네, 강의록을 주차별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번거롭다, 한꺼번에 좀 묶어서 제공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강의록을 묶어서 재본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강의록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강의록 그렇게 주차마다 하는 게 번거롭다, 나는 묶은 책을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강의 노트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을 때는 물어봐야죠. 네, 물어보실 때는 자, 내가 지금 질문할 내용이 이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과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 학부 전체와 관련되는 것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네, 내가 어디에 질문을 올릴 것인가를 결정하세요. 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목에 관련된 질문을 학부 게시판에 하시면 답변이 올라가지 않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교과목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알아봐야 하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교과목 안에 있는 QA에 올리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고, 뭐 한국어학부 전체에 관한 내용 또는 학교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건 학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QA에 올리시면 네, 답변을 빨리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게시판 사용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글을 올리세요. 글을. 네,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어디 QA예요? 교과목 QA에 글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학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부 홈페이지에 QA에 글을 올리시고,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먼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갈등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질문 하면 내가 좀 뭐 모르는 사람으로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질문 받으라고 있는 교수와 튜터인데. 네, 여러분 등록금 내시고 정당하게 공부하시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교과목 방에 가면 1대1 상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게 싫다. 그냥 교수님이나 튜터에게 직접 1대1로 물어보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글을 남기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게시판에 공개가 되지 않고도 소통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4학년이 되면 들으실 교과목, 우리 학부에선 제일 중요한 교과목인데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네,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은 마지막 학기에 공부를 하시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학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가면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첫 학기지만 그래도 한국어 교육 실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어디를 보시면 될까요? 네, 학부 홈페이지 메뉴를 쭉 보시면 게시판에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한국어 교육 실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하네. 그 강의록이 다운로드가 안 되네. 컴퓨터가 멈췄네. 좀 컴퓨터나 온라인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컴퓨터 AS를 부르시기 전에 네, 요쪽에 전화를 하세요. 우리 원격 서비스 팀하고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헬프데스크라고 1644-5223. 네,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학번하고 이름을 밝히시면 여러분 IP를 추적을 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그 기술진들이. 그래서 심하게는 여러분 컴퓨터 환경을 다 바꿔놓기도 해요. 원격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컴퓨터에 붙여놓으실 정보가 있습니다. 메모해서 붙여놓으실 것. 첫 번째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급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특히 시험 볼 때. 시험 보다가 컴퓨터가 멈췄다.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메모를 해두세요.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그 다음 두 번째는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우리 행정실 전화번호.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수강하는 교과목 교수 튜터의 이메일. 네, 요걸 정리를 해서 컴퓨터 옆에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면 급할 때 네, 빨리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장학금을 드립니다. 네, 장학금 중에 꽃은 역시 성적 장학금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장학금을 받아 가실 수 있는데 우리 학부는 3학년
과 4학년이 많고 1학년, 2학년이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래도 장학금은 각 학년의 성적순으로 줍니다. 물론 비율에 따라서 3, 4학년이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은 수가 받아가긴 하지만 학년별로 성적순에 따라서 네, 아무튼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네,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15학점 이상 수강을 하신 분들만 성적 장학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6학점, 9학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들게 공부하시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학점은 들어야 그래도 그 노고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15학점 이상 수강을 하시는 분들만 성적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장학금을 내가 이번 학기에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학기에도 성적이 너무너무 좋다. 그럼 당연히 성적 장학을 받아야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학생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관계로 그리고 성적이 대체로 다들 좋으신 관계로 네, 학부에서 많은 분들이 성적 장학금을 받는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속으로는 드리지 않아요. 그걸 학부의 내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으신 분은 한번 쉬시고 그 다음 학기에 받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나 두 번째 학기에도 장학금 받을 성적인데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적 장학 말고 다른 장학금을 드려요. 네, 그 다른 장학금은 학업 격려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적이 좋다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적 장학금이 동점인 경우에 예를 들면 4.45 똑같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수 학점이 많은 분 한 사람은 4.45인데 15학점 들었어요. 한 사람은 18학점 들었어요. 그러면 18학점으로 4.45 하신 분이 그 노고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런데 18학점 18학점 4.45 4.45 똑같다. 그럼 이제 제가 그 밑을 봐요. 무슨 과목을 수강해서 이 성적을 얻었나. 그래서 전공 학점이 더 많은 분 네, 전공 이수학점이 더 많은 분에게 드려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하셔서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네, 조기 졸업하시는 분은 새학기 마치고 졸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새학기 만에, 내학기 만에 또는 6학기 만에, 8학기 만에 아니면 10학기 만에 천천히 공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3학년에 들어오셔도 내가 내 학습 속도에 맞춰서 또 내가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위해서 내가 6학기, 7학기, 8학기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관계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실 때가 됐어요. 근데 졸업을 하실 때는 졸업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졸업시험이 있어요. 네, 졸업 예정자의 거의 90% 이상이 졸업시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시험이 있고 졸업시험 말고 내가 작은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졸업 논문을 저희가 지도를 해드려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졸업시험은 저희가 지정해놓은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 교과목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 게시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 네 영역 중에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실수 빼고 1, 2, 3, 4 영역 중에 저희가 지정해 놓은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 교과목에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종합시험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치르고 논문은 그럼 이제 어떤 분들에게 논문을 권장을 하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겠다. 그런데 논문이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전혀 모른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어떻게 진행할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보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뭐가 막 붙어 있죠. 아, 너울가지가 제일 크네. 혼자 공부하기 힘들 때. 네.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힘들 때 일단 나타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오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사이버 대학이지만 오프라인 모임이 매우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큰 자랑이고 우리 학교 여러 학부 중에서도 우리 학부의 자랑입니다. 네, 우리 학부는 이렇게 면대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학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학기 중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매주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열려요. 그 특강의 내용은 보통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또는 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튜터 선생님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과 관계있는 내용들을 직접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학교에 오면 뭔가 공부할 거리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여기 지금 이름 없는 동아리는 굉장히 섭섭하겠네. 네. 가온누리, 너울가지, 차곡차곡, 신화부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름드리라는 동아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라온소리 이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뭐 하는 동아리들이냐면 힘들 때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면서 같이 공부합시다. 네, 이런 모임들이에요. 그런데 가온놀이는 학교에서 열립니다. 학교에서 열리고 여기 있는 지금 너울가지 차곡차곡 신화부로 뭐 네, 아름드리 그 라온소리 이런 건 지역이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달라서 여러분들 이따가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공부하지 마시고 네, 내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동아리가 뭔가 네, 오늘 들으시고 그 동아리를 노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올까? 오늘 나가 이렇게 내 나이 또래는 나 혼자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놀라셨죠? 굉장히 많구나 사람들이. 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학부에는 다 좋은 분들이 모이세요. 다 좋은 분들이 모이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 공부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디 저 부동산 재벌이 되려고 그러세요?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우리 학부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봉사, 두 번째는 사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눔, 뭐 세 번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 동기들이 배워서 남주자 하시는 분들이 모이시거든요. 동기가 굉장히 다들 네 높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을 통해서 정말 서로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좋은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아리 활동 활발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내 주변에 없다 동아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본인이 발의하셔서 모임을 만드세요. 다섯 명 이상이 모이시면 학교에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커피값을 드려요. 다섯 명 이상만 모이시면 돼요. 다섯 명 이상.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묶어요. 이렇게. 오늘 결성하시죠. 이래서. 제가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가 많아졌어요. 제가 다니면서 막 다섯 명, 열 명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금도 드려요.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공부하시라고.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학교에 와서 많이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오늘 많이 네, 알아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여러분 아까 기다리시는 동안 저거는 뭐 하는 곳인고 하고 보셨을 겁니다. 네. 이 우리 학교는 외국어를 교육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외국어 대학교하고 같이 외국어 교육하는 대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외대도 그렇고 우리 사이버 외대도 그렇고 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외 나가서 어학연수하고 해외 나가서 한국어 교육 실습하고 해외 문화 탐방하라고 돈을 드려요. 돈을. 이런 학교가 또 어디 있어요? 돈도 드리고 학점도 드려요. 네, 우리 학부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을 방학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신 건 지난번에 다녀온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지지난주에 왔어요. 네, 일본에서 했던 해외 교육 실습이고요. 참고로 올 여름에는 저희가 지금 공지를 냈어요. 네, 러시아 연방에 네. 야쿠츠크라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실습을 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외 나가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부에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 경영학부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그쪽 프로그램에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 학생이 한국 학부 학생이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래서 나 영어를 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영어 학부에서 아일랜드로 가는 어학연수에 신청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학과의 제한 없이 모든 해외 교육 프로그램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학하시는 동안에 2회까지 지원이 돼요. 2회. 네. 자, 그리고 이제 자격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트랙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를 영역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졸업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세요. 졸업할 때 학교에서 주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시고 국립국어원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구나. 그걸 거기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여러분 집으로 자격증이 옵니다. 네, 그래서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45학점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교육과정에서 그 45학점의 영역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졸업 이수 학점은 사실은 42학점이에요. 42학점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 학부에서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만 뭐 거의 99.9% 다 그 자격증 취득하러 오셨죠. 네, 그런 분들은 45학점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졸업평가를 통과하셔야 졸업을 하겠죠. 네. 네, 요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교육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무슨 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 뭐 외국이구나 뭐 생각하시겠죠. 네, 우리 학교가 외국어 대학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 전공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있죠. 지금은 전공으로 네. 이 학과를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시는 경우에 한국어 교육과 함께 외국어 학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네. 그리고 외국어 학습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복수 전공과 부전공 만큼이나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어 교원 과정을 밟았다. 이걸 인정해주는 네,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영어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 중국어권, 뭐 일본어권, 네, 스페인어권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이런 만약에 이제 외국어를 전공이나 부전공 하시면 이런 수료증을 하나 더 받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어 대학을 선택하셨으니까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70학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네, 70학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제 45학점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학점은 어떻게 이수를 할 생각이세요?
사실은 아무거나 다 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냥 나머지 학점을 듣고 싶은 거 막 들으셔도 돼요. 교양 들으셔도 되고 뭐 일본어 과목도 하나 들어보고 영어 과목도 하나 들어보고. 그런데 외대에 오셨으니까 한번 외국어 학습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전공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부전공은 21학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외국어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외대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또 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외국어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 외국어까지 할 줄 알면 날개를 다한 거예요. 네. 무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에 뭔가 종이 하나 있죠. 네. 여러분 메모하시라고. 네. 교육과정 표를 드렸습니다. 이제 졸업하실 때까지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몇 학년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앞으로 공부할 학점 수가 다릅니다. 1학년은 꼼짝없이 140학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분명히 이전에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공부를 하신 것에서 35학점을 인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140학점 중에 35학점을 제해드리는 거죠. 그 나머지 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3학년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전에 공부하신 것을 70학점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졸업하실 때까지 70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우리 학부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그 70 뭐든지 간에 45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45학점 이수하실 때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보니까 어머 내가 옛날에 공부한 나 이거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런 교과목이 있습니다. 언어학의 이해? 나 이거 옛날에 공부했는데 내가 전 대학교 다닐 때 그럼 이거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 공부를 한 거니까? 아니요. 인정이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여러분의 자격을 심사할 때는 사이버 외대 한국어 학부에서 언어학의 이해를 공부했나를 심사하는 거지 그 이전에 공부를 했나를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5학점을 이수를 하실 때 이전에 공부했던 교과목과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필요하면. 네. 그래서 이전에 공부하신 것은 학점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과목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옛날에 들은 것을 여기 와서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은 오히려 좋죠. 뭐 내가 옛날에 한국어 문법론 들었다. 그럼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뭘 들어야 되는지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간단한 분들은 3학년이에요. 3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45학점을 뺀 나머지 학점은 그냥 아무거나 들으셔도 돼요. 나는 한국어 학부 과목만 공부하겠다. 그것도 벅차다 하시면 70학점 다 한국어 학부의 교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다른 학부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교양만 들으셔도 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1학년과 2학년은 교양을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 학점 이수하실 때 전공 말고 나머지 학점 이수하실 때 1학년 24, 2학년 24 우리 학교의 교양학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 과목으로 2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잊지 마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아, 예, 이거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했고요. 네. 그럼 이제 교육과정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이 있어요. 학년이 있고, 그 다음 학년 다음 칸을 보면 쭉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 영역이 뭐냐? 아까 국어 기본법에서 다섯 개의 영역에 필요한 45학점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밑에 표를 보시죠. 밑에 표를 보면 다섯 개의 영역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1영역 뭐예요? 한국어학. 네, 한국어학에 관한 과목이 1영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육과정 안에 영역에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교과목이 몇 개 있죠? 한번 쭉 훑어보세요. 1, 1영역 몇 개 있나요? 7개. 두 개요? 아닙니다. 1, 2학기를 다 보세요. 여섯 개예요? 네, 여섯 개라고 하시네요. 네, 그게 한국 어학 영역의 교과목들이에요. 그런데 몇 학점 이수하라고 돼 있죠? 6학점. 그런데 우리 학부의 모든 전공은 3학점입니다. 그럼 여섯 개의 교과목 중에 몇 개 들으시면 돼요? 두 개를 들으시면 돼요. 두 개. 두 개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전공 필수냐 전공 선택이냐가 있죠. 자, 그럼 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전공 필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1 영역 중에 전공 필수가 있나요? 네. 있죠? 네. 뭐예요? 네. 1 영역에 필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필수가 두 과목이죠? 그러니까 필수 들으시면 다 요건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과목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열어놨을까요? 과목을? 쓸데없이. 나는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필수로 묶어놓고 왜 네 과목이나 더 열어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표의 이 영역, 뭐에 관한 거죠? 이 영역은? 네, 일반 언어학하고 응용 언어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몇 과목 하라고 돼 있어요? 네, 두 과목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육과정표에서 찾는 방법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영역은 뭐에 관한 거예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것이 모두 3영역이에요. 그런데 3영역은 이 교육과정표를 보세요. 과목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고 국어 기본법에서도 요구하는 학점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보시면 네, 이 중에도 필수 교과목들이 있어요. 네, 필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겠고 자, 4영역이 있습니다. 4영역은 무엇에 관한 네, 한국 문화와 관련된 영역이고요. 네, 몇 학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6학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영역은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네, 3학점을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 보시면 국어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5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원하는 교과목을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기에 수월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4학기 만에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미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부에 교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과목이 많아서 내가 뭘 공부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저학년 거부터 들어가시면 되는데 3학년은 시간이 없으니까 순서를 미리 내 학기에 공부할 걸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사이버대학은 학년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강신청 하시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1학년 거부터 4학년 거까지 그냥 다 열려요. 학기 구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교과목이냐 2학기 교과목이냐만 구분이 되고 학년 구분 없이 내가 다 선택할 수 있게 열려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공부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이전에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무거나 먼저 들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네, 어디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학년. 그렇죠. 모든 교육과정이 그렇잖아요. 저학년일수록 기본적이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 배열이 되고 그걸 공부해 나가고 3학년, 4학년으로 갈수록 응용 교과목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으로 들어왔지만 이쪽 공부를 처음 한다. 그러면 저학년에 필수 교과목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수강 신청하실 때도 저희가 권장 교과목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저학년 거부터 들으시면 네, 돼요. 저학년 거부터 들으시는데 여기 이제 먼저 듣고 나중에 들어야 학습이 수월한 그런 교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번 학기에 개설이 된 건데요. 2학년에 한국어 단어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 어학 영역이죠. 네, 1 영역 교과목이에요. 1 영역 교과목인데 이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국어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걸 주로 가르치는 교과목인데 내가 한국어 교육에서 단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나 관심이 많다 하시면 3영역 교과목 중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론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세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단어의 이해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자 그럼 단어를 어떻게 수업에서 교육을 하면 좋을까?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1 영역의 교과목은 3 영역의 교과목의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라고 할 때 한국어가 무엇냐가 한국어 단어냐, 한국어 발음이냐, 한국어 문법이냐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르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 그리고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1 영역의 교과목은 한국어의 그 무엇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해주는 내용이고 3 영역은 그 내용을 어떻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영역입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에서는 어떻게를 많이 공부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4학점이나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의 대상이 되는 무엇, 한국어에 대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두 과목만 공부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교수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무엇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국어기본법에서는 두 과목만 들으면 된다고 하지만 1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6개나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국어의 다양한 면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공부하는데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6개나 과목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점 여유가 있는 분들은
1영역 교과목을 많이 들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국어 기본법에서는 두 과목만 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다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해요. 네. 그래서 1영역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에 1학년 교과목 중에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가 있습니다. 말소리. 그러니까 한국말의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걸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럼 한국어의 소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발음이죠. 발음 교육론을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발음에 관심이 있는 분은 다음 학기에 말소리의 이해를 듣고 그 다음 학기에 발음 교육론을 들으시면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번 학기 교과목 중에 이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수강 신청하신 분 계세요? 여기? 네, 역시 말을 잘 들어주셨군요. 네,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셨어요. 자, 이 문법 교육론은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입니다. 그렇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지금 다음 학기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문법론을 듣고 그 다음 학기에 문법 교육론을 듣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어 문법 공부를 하시면서 문법 교육론을 공부를 하셔야 네,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다음 학기에 문법론 들으시고, 왜냐하면 문법론이 필수예요, 여러분.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론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 다음 학기에 문법 교육론을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목들은 뭘 먼저 공부하고 다음에 뭘 공부할지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수강 과목 선택 기준 넘겨주세요. 네, 1학년 아마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받으셨죠? 수강 신청 안내문에 저희가 드렸는데. 네, 그래서 1학년에 개설된 전공 과목 우선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졸업할 때까지 24학점 들으셔야 됩니다. 1학년은 다음이요? 네, 2학년 같은 경우에도 1학년과 2학년 안에 있는 네, 전공 과목 우선 들으시고 그다음에 교양도 들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전 대학에서 공부한 과목 학점을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4월에 공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 마이쿱스 성적관리 학점이수 현황에 들어가시면 4월 초에 내가 몇 학점 인정받았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 이제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70학점 인정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72학점, 73학점, 75학점 인정받으시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전에 공부했던 과목 중에 우리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과목과 100% 일치하는 과목을 전공으로 들은 분. 네, 이런 분들은 학점을 더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네, 매우 적으니까 받으시면 기분 좋아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 것 중에 전공 필수를 우선적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하면 좋다라고 소개드린 것은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 안내를 드릴게요. 한국어 교육 실습은 마음대로 수강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한 준비가 되신 분들만 교육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부의 제한이 아니고요. 국어 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어 교육 실습 들으실 때까지 이런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네. 1영역과 3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수강을 한 사람만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듣게 해라. 이게 국어 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4학년 2학기가 되기 전에 4학년 2학기에 들으시기를 우리는 권장해요. 네, 교육 실습을. 그래서 그 과목을 들으시기 전까지 이런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과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론 또는 한국어 기초문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어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 영역에는 한국어 교육학개론, 문법교육론, 그리고 언어교수 이론, 이 교과목들을 듣고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네, 다 이게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심사를 하고 학교에서 수강신청을 일괄로 해요. 이거는. 네, 여러분이 이제 나 교육 실습을 듣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다 하고 심사를 통과한 분들만 저희가 교육 실습 과목을 열어주고 있어요. 네, 아무튼 오실 때까지 저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학교 생활 하시면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여기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상을 통해서만 교류를 하게 되죠. 보통 학부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글을 올리시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 또 즐거운 이야기, 또 나의 좋은 경험 뭐 이런, 또는 어떤 좋은 소식 뭐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 글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글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 터지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학교에 와서 글을 올리시는 거니까 학교와 관련되는 무엇이 여러분의 속을 아마 이렇게 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곳은 만인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보는 곳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상의 언어 사용에 예절을 갖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명으로 글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내가 이 글을 써도 되나를 심호흡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정제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까 우리 조교들 소개 받으셨잖아요. 물론 건장한 우리 김민욱 조교도 소개 받으셨겠지만 저 사람도 여려요. 근데 그 우리 여자 조교들 보셨잖아요. 우리 학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버 외대 조교는 한 번쯤 울어보지 않고 될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급성맞다. 콜센터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라고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버대의 교직원들도 감정 노동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게시판은 이름이 공개되니까 이제 많이 좀 자제가 되는 편인데 전화를 하셔서 이제 누구라고 안 밝히시고 우리 조교들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전화번호가 나오는 전화기로 바꿨어요. 제가. 전화번호가 떠요. 공중전화로 하시기 전에는 전화번호가 뜹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바꿔버렸어요. 우리 돈 들어도 전화번호 나오는 전화기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못 받아도 퇴근 후에 전화를 못 받아도 여러분이 전화를 하신 기록이 있으면 우리 조교들이 전화를 드려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 이렇게. 그 언어 사용에 관해서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제가 부탁드렸어요.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세요. 네, 한 세 번 정도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할 테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공지사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 학사 안내 있잖아요. 학사 안내는 정말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연락이 돼요. 학사 안내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졸업 신청 언제까지 하세요? 뭐 복수 전공 신청 언제까지 하세요? 뭐 이런 여러분 졸업에 필요한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공지사항에 다 연락을 드립니다. 네, 공지사항에. 네, 그래서 공지사항을 꼼꼼히 봐주시고 아까 이제 컴퓨터 특강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교과목에 관한 질문은 교과목 담당 교수나 튜터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튜터들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공개가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개가 돼 있는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부의 튜터들 가장 많은 과목이 있는 3영역 튜터들은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 다 전임급으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런 분들이라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전화통화가. 그러니까 전화로 먼저 하시지 말고 네, 거기에 쪽지나 이메일이 있거든요. 쪽지나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반드시 점심시간 또는 부지런한 튜터는 쉬는 시간마다 체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튜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네, 여러분이 좀 기다려 주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 이수는 학부에서 한 분 한 분 한 분 챙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본인께서 45학점 영역에 잘 맞추어서 이수를 하셔야 해요. 그럼 이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네. 한 2, 3년에 한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 한 명 정도. 네. 근데 이제 졸업 신청 전에 졸업 사정이 되기 전에 발견을 하면 졸업을 뭐 취소를 하거나 미뤄서 이수를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졸업 사정까지 끝나고 나서 발견을 하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영역별로 45학점 그 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이 예전에 한번 저희 이제 저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왜 안 알려줬느냐. 내가 과목이 누락된 걸. 저희가 한 학생분들께서 한 뭐 한 학년에 50명, 60명 정도 되면 네, 다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오신 분만 해도 몇 분이 오셨는지. 네. 이분들이 영역별로 다 이수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계속 관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학습 로드맵을 잘 보시고 영역별 이수를 잘 밟아 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언제든. 네, 이메일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네. 점심 시간은 네,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전화가 와 있으면 저희가 점심을 먹고 와서도 전화를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학부에 전화가 안 되는데 뭐 급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서류를 떼야 되는데 아니면 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내가 퇴근이 늦어서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 행정실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밤 10시까지는 전화하시면 우리 행정팀에서 여러분
내게 응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지사항 확인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기. 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 오늘까지 오늘 수요일인데 아, 내 교과목에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온다 이러면 불안해요.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쪽지도 보내요. 왜 질문을 안 하세요? 이렇게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두드려서 이용하시기를 네, 바라겠고 특히 오프 모임에 오셔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